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비 2당 클리닉 사이클의 유시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신부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택 신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아리따 오신 박헬레나 자매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헬레나 자매님 소개를 할 때 세 분 중에서 특히 한 신부님의 리액션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지난번에 함께 하셨던 자매님 오셨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 비교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티가 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 올해는요 좀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성당에 미사를 하러 갈 수 없었던 것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대응책과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좀 힘들어하실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신부님들께서 응원 메시지 한 분씩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민택 신부님부터 할까요? 너무 빨리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어떤 일이나 그런 사람들의 집중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예, 구름이 걷힌 예,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네. 어떻게 다시 하시겠습니까? 편집하고 다시 들어갈까요? 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소리만 들어도 몸과 마음이 막 피곤한 것 같죠? 네. 몸과 마음, 발걸음을 성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지키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도 네. 막 프로그램 같은 거 했는데 네.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저희들 하거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재난과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맺으면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외적인 신앙생활이 한계에 직면했으니 좀 내적인 신앙생활. 네, 내면화 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성찰해 보면 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움 다음에는 또 좋은 일이 오는 게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만의 세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삶을 자연 생태계, 환경,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지구 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읽어낸다면 이것을 이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예. 세상이 그동안 너무 빨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박헤레나 자매님도 이제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여쭤보질 않았어요.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사회복지사로 이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그 청년 성령세신 봉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막 이름도 얘기해 줘야지. 전주교구 젊은이 성령세신 봉사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니엘 선교단입니다. 네. 다니엘 선교단 아이들이 네. 서운하겠어요. 이름 얘기 안 한다고. 다니엘 선교단입니다. 네. 다니엘 선교단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나팔 선교단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특히 젊은이들의 활동이 코로나 전후에 좀 달라진 것들이 있던가요? 저 스스로도 조금 달라져서 놀랐어요. 네. 왜냐면 막 이제 열심히 하다가도 스톱되면 좀 몸이 쉬게 돼서 성당에 성찰 모셔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한편에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서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런 사이비나 이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뭐 모티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금재 신부님. 이 시기가 분명히 인류 전체에는 위기죠. 그러나 이게 하느님의 시험은 아니다.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라고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론은 한민택 신부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점잖게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말씀 안 했어요. 네. 자. 네, 오늘 그릇된 신신 주제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릇이요? 비유풀이 나옵니다. 그릇. 네, 그릇이 뭘까요? 그렇지, 네. 그렇지. 뭘 의미하는가 비유로 풀어야죠. 아.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별도 있네요. 꽃도 있고. 네. 달도 있는데. 네. 그릇된 신심. 저희가 뭐 신흥 종교, 유사 종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 있는 그릇된 신심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 가톨릭 신앙이 식별하는 신앙이다. 식별하는 신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아, 나에게 언제 어디서든 다가올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것과 그릇된 것을 분간하고 식별해낼 것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가져온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교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인데. 자, 책이 왔어요. 우리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출간한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심장한 주제들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올바른 성령 이해.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한 올바른 기도. 그리고 또 올바른 성모신심. 네. 건전하고 올바른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릇된 건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만 들어도 이 네 권 책을 안 사셔도 될 정도로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뭐, 사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책은 뭐 안 사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뭐, 네. 사셔도 좋고. 네. 아마 주시면 좀. 아, 네 권을 같이 사면 좀 싸게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디스카운트. 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주제들이 약간 묵직하고 약간은 좀 우리 좀 이렇게 생소하고 좀 겁도 좀 나는 그런 주제들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체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사적 계시. 네. 아, 제가 어저께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헬레나 자매님을 만날 거라는 계시를 받고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저께 그 사적 계시가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사적 계시를 얘기하면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예. 저 개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짜요, 짜요, 짜요. 자, 사적 계시 뭐 말 표현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사적으로 하느님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막 만나러 다녀야 되니까. 네, 공적인 행사도 많으시지만 네. 또 사적으로도 이렇게 또 챙기셔야 하니까. 거의 산타클로스 네. 할아버지한테 그 선물 보내는 선물 부탁하는 네. 얘기네요. 네, 오늘 강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네, 이렇게 네. 땀도 좀 나고. 네. 우리 계시하면 많은 신자들이 계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계시하니까 옥 하고 이렇게. 약간 솔깃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아포칼립스 하면 이제 그동안 장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던 거죠. 근데 그 장막을 들쳐냈을 때 그 숨겨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난다. 이게 이제 계시의 원래 이제 어원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하고 관련해서 계시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예, 알 수도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네,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 네, 성당 다니시나요? 네, 네, 예수님. 믿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어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정말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정말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지내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계시고 그야말로 공적인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대축일이 뭡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 성당에서. 네. 네. 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또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가 공적으로 네. 네, 드러났다는 것. 그러니까 공적인 계신 거죠. 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히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그러한 공적인 계시 말고도 어떤 우리가 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사적인 계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아주 드물고 희박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솔깃하거나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들도 사적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이신 아드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상 뭐 더 이상 기다리느냐 하실 정도로 사적 계시에 이렇게 심취하거나 너무 그렇게 사적 계시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적 계시가 있었던 그런 아주 드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사적 계시의 역할은 천국의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 뭐 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미래된 예언 몰래 아르켜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은 공적 계시를 시대에 따라서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를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사적 계시 중에는 네. 굉장히 많은 착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네. 그런 병리 현상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구별해낼 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을 딱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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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벌써 이게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네.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체험이나 그런 환시나 어떤 그런 감정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고 그랬을 때는 특히 이제 그 내용이 가톨릭 교회 교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건 사적 계시라기보다는 그릇된 곳에서 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딱 봐서 긴지 아닌지는 이제 신부님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뭔가 이렇게 허락받고 뭐 도장 찍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뭐지? 뭐라고 해야지? 예, 아니다. 교회에서 교부장님들이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신부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신 거죠. 쉽게 여러분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보면 압니다는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딱 보면 알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쵸. 각 교구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네. 바로 그게 이제 답입니다. 네.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고 하는 거지.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뭐 이렇게 꿈 같은 거 가지고 사적 계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네.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네. 그 성경과 또 예수 삼일체를 통한 구원 요 공적 계시와 네. 정면으로 다 반대되거나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적 계시 부정적인 의미의 사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공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계획, 네.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공적 계시고 그 나머지는 사실 사적 계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적 계시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환시라든가 어떤 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사적 계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죠. 드물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에는 사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전 세계에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그 달라져 나간 네. 사이비 교주들은 다 사적 계시를 주장하죠. 무슨 대한민국 사적 계시 맛집이에요?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사적 계시 투어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신기한 게. 그 하민택 신부님만 강의하러 일어서시면 저희가 이렇게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항상. 강의가 네. 강의가 왜냐면 관장님을 뭐라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너무 조심스럽게 설명하니까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오늘 PD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거 분량 이거 너무 나오는데? 아니 네. 다른 거지 간단한데. 네. 왜냐면 아니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 계시라는 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인간들이에요. 이 뭐 사적 계시라는 말을 떠나서 하느님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만날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마음만 열면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계시 계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또 대화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적 계시 같은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어떤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사적 계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네, 제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아, 말을 되게 안 듣네, 진짜 오늘. 회식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려고 생각해요. 아, 밖에 비가 많이 오나 보죠. 땀이 많이 나는데. 네. 자, 두 번째, 그릇된 성모 신심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이게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자, 작은 영혼을 위한 5대 영성이라고, 5대 영성. 예, 여기 보면 이제 나주에서 유명한 예, 그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담은 나주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책을 다 보냈던 것 같은데 안 받으셨어요, 이거?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아, 네. 저만 따로 보내신 것 같고요. 저거 받으면 안 되는 책 아니고 받아야 되는 책이에요? 이분은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사람 받으면 넘어가니까 아예 못 받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것도 최근에 받은 건데 CD와 함께 베이사이드 성모 신심 운동에서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회원 가입도 안 했는데 네, 그랬던 성모 신심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문헌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주에 윤율리아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성모 신심이고 또 하나는 베이사이드라고 미국 브루클린 교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돼갖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성모 신심인데 특히 율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1980년, 85년 정도에 어느 날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하고 또 몇 년 후에는 입안에 모셔져 있는 성체가 피 흘리는 살덩어리로 변했다고 하고 또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져요 이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율리아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할 때 막 고통스러운 어떤 표정을 할 때 막 온몸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또 어떤 때는 몸에서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희한한 어떤 일들 희한한 체험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직자와 수도자들까지 거기에 이렇게 현혹이 돼서 거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에서 명확하게 특히 광주 대교구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와 함께 교령과 공지문을 발표를 해서 이것은 교도권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언을 했고 하지만 나주 이 추종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에 불순종하면서 교황청에 호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신흥 종교 쪽으로도 많이 지금 흘러가 있는 듯한 종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나주윤 율리아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전국에 참 많이 퍼져 있고요. 네. 놀라운 건 뭐냐면 본당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꽤 그곳에 가요. 나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마리아보단 배 아닙니까? 배? 그렇죠. 나주 곰탕이죠. 네, 그쵸. 나주 곰탕. 아직 이건 안 끝났어. 아직 이건 안 끝났어. 네. 배가 고프다. 이건 안 끝났어. 이 방에 지금 잡고 왔을까요? 자. 자, 그릇된 성모 신심. 아, 우리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베이사이드 추종자들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단지를 갖고 기습적으로 성당에 들어와서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성당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 스카폴라도 그쪽을 좀
그 거기서 너무 스카폴라를 강조하죠? 거기서도요. 저 베이사이드의 특징에 네. 대해서 잠깐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 성체분배 할 때 이제 아, 네.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혀를 내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유럽에서는 거기 전통상 네. 2차 바티칸 공의 전 네. 느낌으로다가 혀로 영성체를 하기도 하죠. 그럼 유럽 같은 데는 뭐 일단 성당에 안 오니까 혀를 내밀든 손을 내밀든 아무튼 일단 죽거든요. 그리고 그건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네. 손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심지어 왼손을 위로해야지 오른손을 위로하면 또 물어보죠. 예, 자매님 세례명이 뭐예요? 저도 물어봅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어디 교회법 써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영성체 방법인 건데 베이사이드에서는 반드시 손으로는 안 되고 혀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입으로. 그게 아 진짜? 근데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실은 다 입으로 네. 했었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성체하기 전에 막 혀를 닦고도 했거든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제 손으로 하도록 네.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옳은 거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더 올바른 길이냐 이끄는데 동기가 건강해 보이진 않죠. 그 세계 청년 대회 갔을 때 파나마로 갔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예, 혀로 하고 거기 예, 외국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성체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런 그러니까 뭐지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전 놀랐어요. 좀 문화적인 충격도 아무래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양형 성체를 할 경우에는 예, 또 네, 직접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어떻게 다 4번까지 가겠어요 오늘? 네. 아, 네. 네. 이상해요. 신부님만 저기서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다크서클 내려오고. 판다가 태어났다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번도 안 끝났어. 다크서클 내려오셨어요. 네. 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치 하느님이 희망의 대상, 어떤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예, 두려움과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세신운동의 그림자. 네, 우리 헬레나 자매님도 이렇게 네. 성령세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결코 저는 성령세신운동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성령세신운동의 강사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보면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과 하느님께 대한 그런 신앙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많이 배우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갔을 때 이제 그림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주 율리아 역시 굉장히 열심히 성령 쇄신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성령 쇄신 운동이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지 좀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활기와 또 신앙 체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특별히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동시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나간 나머지 어떤 너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징과 기적이나 아니면 어떤 과도하게 은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서 우리가 좀 정말 그 지도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건전하게 그렇죠. 좋은 신앙으로 계속 발전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없죠? 네. 왜요? 자, 네 번째. 가게 치유. 네. 저희 어머니도 가게를 하시는데,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가게 치유.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어디 가니까,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데가 있다더라. 거기를 내가, 야, 보니까 너네 집에 큰 일이 생기는 건 조상들이 이렇게 하는, 지은 어떤 그 죄로 인해서 그 벌을 그 후대인 너네가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집안에 어떤 흉흉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윗대로 올라가서 그분들이 예, 만들어 놓은 그 매듭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분들 대신에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특별한 구모하기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또 미사를 위령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그때 미사의 물은 좀 세게 좀 놀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어떤 조상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전 그릇된 쪽으로만 이렇게 기도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물론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너무 대치되는 것이고요. 네. 마치 조상의 죄가 대물림돼서 계좌이체돼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우리 조상들의 묘자리가 잘못돼 갖고 그랬다. 그래서 다시 또 묘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아마도 이게 편승이 돼서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큰 흐름을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눈에 불을 켜고 식별하는 어떤 그런 감각으로 잘 또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짧은 강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네요. 굉장히 짧았네. 네, 한신부님께서 서 계시기만 하면 저희는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또 뭐 추가로 뭐 네. 야, 방금 신부님 강의하신 내용이 너무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 사실 이걸 4주분으로 다 해서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짧게 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계치유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계치유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가계치유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왜 의지할까요? 사람들은 가계치유에 왜 목을 맬까요?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분이 일단 강한 것 같고 사실 이게 돌려 말하면 굿 한번 하세요라는 거나 그거죠, 거의 그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사로 돌아가니까 마치 이거는 그 미신이 아니고 합당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만 좀 바뀐 거죠. 맞아, 네. 형태만. 맞아. 외적인 외투를 바꿔 입은 거예요. 외투를. 속에 외투만 벗으면 똑같은 건데 외투를 미사라고 하는 외투로 바꾼 건데 실제로 제가 교포사목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외국에 있는 교포신데 우리 한국에다가 미사 예물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바로 가계치유 같은 어느 신부님의 미사에 이걸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래도 그걸 못 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심성에 어떤 신적인 요소와 결합돼 있을 때 함부로 그걸 끊거나 이렇게 중단했을 때 혹시 또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자식에게 그럴까 봐 못 끊더라고요. 효사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관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가계치유를 계속 주장하시는 일부 신부님들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뭘 여기 나올라 여기 나올 뻔했어요? 아니 그럼 100원 주면은 뭐 가계치유 할 때 우리 바로 윗 1대까지 되는 거고 한 300원 주면 3대까지 가는 거고 뭐 500원 주면은 뭐 5대 네. 아니잖아요. 네, 이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전화 온다. 어이 김신부. 네. 난데 전화로 바꿔야겠네. 아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교 어떤 신앙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계치유도 그렇지만 저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성모신심 같은 경우 아니 이 성모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도 없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한신부님? 그러게요. 아 근데 그 나주를 제 또 최근에 종교 사회학 쪽에서 논문이 또 나왔어요. 네. 네. 이미 신흥 종교로 간주하고 네. 이렇게 거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제는 바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즉각적인 욕구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응답, 어떤 이런 것도 자극적인 체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아주 이 윤 율리아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네. 그 추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기적이라는 그런 체험들이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욕구에 아주 강하게 이제 응답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욕구로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좀 시장화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한신부님께서 정말 열정으로 준비해 주신 그릇된 신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줄 결론 어떻게 내리셨는지. 그릇된 신심은 캡사이신이다. 요즘에 무슨 볶음면 뭐 이것저것 매운 닭발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매운 거 스트레스 받는 현 시대에 매운 거 먹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를 그렇죠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거죠. 뭐 가톨릭 신앙은 그렇게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진짜 공기와 같은 하느님, 살랑이는 바람결에 다가오시는 하느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표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느낌 딱 오셨습니까? 예, 그릇된 신심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겉으로 보면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게 보면 사실은 늑대거든요. 나를 잡아먹기 위한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네,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릇된 신심은 신앙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다. 나와 하느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보다는 조금 이상한 요소들이 들어와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해서 자꾸만 다른 걸 통해서 우회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주는 게 아닌가. 혜리나 자매님. 네, 그릇된 신심은 내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랑을 두고도 자꾸 막 딴 데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랑을 못 보고 소중한 것들 못 보고 더 자꾸 다른 잘못된 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눈을 멀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릇된 신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하고 잘 갈고 닦아서 좋은 그릇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순서인데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궁금증을 준비했습니다. 나와 계신 헬레나 자매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물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이비나 유사 종교에 빠진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다시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 혹시 기다려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때로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를 조금 모르겠었어요. 진짜. 이게 모른 척 해주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을지. 그 유사 종교나 사이비 같은 데 빠졌다 오신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첫 번째 죄책감, 그리고 창피함,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제 점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스스로 내가 거기서 갔다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 거기 갔다 왔잖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빠진 사람들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함께 지켜봐주고 같이 편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토로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혹시 이렇게 이탈해서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그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좀 공유해주고 또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강로 때 한번 그런 적 있죠. 나주 윤율리아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 얘기했더니 미사 내내 어떤 분께서 러브레터를 쓰셔가지고 네가 뭘 알아 미사 중에 죽고 가시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분들이 뭐 저는 치유받았어요. 신부님이 뭐라 하든 전 치유받았어요. 사실 치유, 결과, 현상이 항상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이 고통 중에 있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만 해도 혹해 보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건 당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 공동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따뜻한 손길을 네. 뻗치고 있는가도 네. 우리도 조금 스스로가 네. 이렇게 자성해보고 자정작용을 네. 좀 이렇게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황제의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변에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잃을지도 모를 사람이 있다면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 신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이비 2단 클리닉 사이클 오늘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